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추정되는 화재와 선로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러시아는 전승절 열병식을 취소하면서 반격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현희 기자입니다. 유류 저장고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크림반도와 가까운 러시아 남부 타만반도에서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으로 크림반도 유류 저장고를 파괴한 지 나흘 만입니다. 앞서 러시아 서부 접경 지역에서도 이틀 연속 선로 폭발로 유류 등을 실은 화물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과 운송망이 잇따라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Работают и ищут именно ДРГ, ищут тех, кто подорвал данно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полотно. 우크라이나는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의 반격을 위해 4만 명 규모의 자원자 부대도 결성했습니다. 러시아도 안보 우려로 오는 9일 2차 대전 전승절 열병식을 곳곳에서 취소하며 반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Руководством страны перед оборонным предприятием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в сжатые сроки увеличить темпы и объ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전쟁 장기화로 양측 사상자가 36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반격이 실시되면 사상자가 대학살 수준으로 불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